네, 반갑습니다. 17회 FA D1급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객관식 이론부터 당연히 풀어보셨다고 굳게 믿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빨리 좀 진행할게요. 1번 보시면 다음 중에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렇죠? 재무보고란 게 결국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한다.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시면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이게 뭐예요? 자산 부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소위 그래서 재무 상태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란 것은 손익 계산서 얘기하는 것이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이란 것은 자본변동표, 요네 가지에다가 하나 더 주석도 재무제표 포함되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 틀렸죠.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 5개,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름만,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뭐 최근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경영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이사 경영자한테 있다. 근데 이걸 바꿔서 경리과 담당자한테 있다, 뭐 외부 회계사한테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2번은 우리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잠깐 보시면, 재무상태표 우리 작성 기준, 1년 기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 구분해 놓고 자산 부채 쓸때 현금화 속도가 빠른 순서로, 자산이라면 부채는 빨리 갚을 돈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유동성 별이라 부르죠. 그래서 보시면 가 보통 예금은 여기 들어가요. 당좌 여기 들어가고, 아니면 뭐 이거 못 외우시면 우리 더 어차피 프로그램 실기랑 객관식 이론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드 검색해 봐요. 보통 예금 103번이야. 1등. 그리고 2등이 누구냐 하면 라에 보시면 외상매출금도 얘기거든요. 근데 외상매출금 108번 코드 씁니다. 103번 보통예금, 108번 외상매출금. 그리고 3등이 상품이에요. 재고자산 상품 146번 코드 쓰거든요. 굳이 코드를 외우실 필요 없는데 쳐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마지막 임차보증금은 뭐냐? 기타비유동이죠. 그렇죠? 제일 늦은 거. 코드 번호 962번 임차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동그라미 3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 외우시고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세부적인 개정 과목이 뭐 뭔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시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니까. 그리고 3번 보시면 우리 재고에 관한 그 감모에 관한 설명이죠. 그렇죠? 우리 사라졌다, 재고가 사라졌습니다. 정상 감모라면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 감모 대표적으로 도난이죠. 그렇죠?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런 거 비정상 감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재수 없으니까 영업가는 무관하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 근데 보시면 상품의 잔고상은 120개 남아있어야 되는데 막상 창고에 가서 보니까 100개밖에 안 남아있대요. 실사한 게 실제 재고 수량이. 그럼 20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모죠. 20개. 근데 이거 20개에다가 곱하기 내가 손해본 금액은 얼마일까? 보시면 원가를 곱해야 되겠죠. 잔고상 적힌 금액은 사가지고 올때 원가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원 때리셔야 돼요. 뒤에 시가란 것은 내가 이거 사서 나중에 파는 가격이니까 그거랑 무관하게 장부에 적혀 있는 20개 원가 200원 곱하시면, 100원 곱하시면 죄송합니다. 2,000원이죠. 2,000원은 뭐죠? 물어보니까 제시했죠. 정상 감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상품을 줄이고 자변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4번은 요 수선이거든요. 우리 유형 자산에 관련된 거 그렇죠? 우리 유형 자산은 뭐 크게 보시면 처음에 살때 이거 얼마로 적습니까? 뭐 취득세 같은 거 같이 나왔을 때, 그리고 쓰는 거잖아. 유형 자산은 그렇죠? 보유하고 있을 때 감가상각은 매번 나오죠. 단골. 아니면 수선했을 때 그렇죠? 고쳤습니다. 없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가치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또는 10년 쓸걸 20년 쓰게 되었다는 것들, 내용연수 증가하면 우리가 유식하게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다가 더하죠. 그렇죠? 가산하고, 그게 아니라 고장나서 고친 거죠. 원상회복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처리하죠. 그렇죠? 바로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래요. 뭘 찾아보느냐 하면 4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쓰는 기간이 늘어났거나. 그렇죠? 그래서 컨셉은 없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새로운 걸. 그렇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보기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했대요. 200만 원. 가로에서 건물 가치 증가했대요. 그동안 선풍기 쓰고 있다가 저 위에 냉난방, 중앙 에어컨 설치했대요. 저어졌죠, 건물이. 저 건물 가치 증가, 자본적 지출. 그 다음은 두 번째, 기계 장치
감소, 불량률을 감소하기 위해 장치를 설치했다. 이것도 없는 걸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량률이 감소해서 기계 가치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자본적 저축. 그리고 세 번째 도색한 건 뭐예요? 원상회복이죠. 페인트를 칠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게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그죠? 새로 칠해서 원상회복이죠. 수선비, 비용 처리. 그리고 마지막에 운행 중인 화물차 엔진을 교체했다. 이게 그냥 고장나서 고쳤다고 하는데 가로에서 보시니까 내용 요소 연장되었죠. 그죠? 더 좋은 엔진으로 갈아 끼웠대요. 그럼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도색 빼고 나머지 세 개를 다 하시면 총 자본적 지출 금액은 600만 원 되겠죠. 그죠? 그 수선 문제는 뭐, 우리 점표 입력 문제에서도 이렇게 보기, 이런 케이스 주면서 점표 입력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인데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을 물어봤죠. 그쵸? 무형자산이란 게 특징이 이렇게 있죠. 그쵸? 형태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은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 깔린 거, 상표권, 특허권 같은 거 있잖아. 그쵸? 그리고 식별 가능해야 돼요. 그죠?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식별 가능하다는 게 돈 주고 사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 MS 오피스 같은 거 당연히 돈 주고 사와야지 회사가 소프트웨어라고 적을 수 있지 불법으로 다운받으시면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법적인 권리가 있거나 법적 권리라는 게 주로 상표권, 특허권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식별 가능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돈 주고 사왔거나 법적 권리가 있거나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회사에 장기간 동안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 주죠. 그렇죠? 이 효익이란 게 뭐냐 결국에 이걸 무형자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 더 잘 벌거나 매출이 늘거나 아니면 비용이 줄거나 원가를 절감시켜주거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MS 오피스 우리 사서 뭐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직원 10명 하던 게 1명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그렇죠? 원가 절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 설명하고 온 사람 누구예요? 김한국이죠. 그렇죠?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건 맞는데 식별이 불가능해 식별 가능하죠. 그렇죠? 아시겠죠? 돈 주고 사왔다고 얘기입니다. 아니면 법적 권리가 있다. 되셨나요? 다른 분들은 다 이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6번 볼까요? 잠깐 지울게요. 6번을 보시면 6번은 객관식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서 더 잘 나오는 건데 우리 저 결산할 때 미수 수익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6번 항공은 1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 했고 만기 1년이고 내년 이제 11월 말에 받겠죠. 그렇죠? 이자율은 12%이다. 당연히 이자는 만기 때 수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는 발생주에 따라서 12월 한 달 동안 예금했으니까 예금 이자 생겼지 않느냐라고 해서 분개하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1,000만 원 예금했죠. 1년 이자 12%. 이 이자를 만기 때 다 타는데 우리 회계는 월수 계산하라고 그러겠죠. 12개월 1년 중에 한 달 더 저금했으니까 한 달에 이자는 발생했을 거 아니냐. 이건 올해 저금한 한 달치 이자니까 올해 이자로 잡으래요. 요 금액이 10만 원이죠. 분기 어떻게 해요? 이자 수익 10만 원. 문제는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그렇죠? 그럼 나 혼자 기분 좋다고 해서 미수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수 수익 10만 원. 미수금 아니죠. 미수금은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받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기분 좋은 미수수익이라고 부르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자,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문제인데 종류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로. 잠깐 볼까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 당연히 현금 포함되겠죠. 그렇죠? 현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통화가 있고 통화, 지폐동전, 그리고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해서 지폐는 만원짜리 아니지만 우리 지폐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수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대용증권, 수표 대표적으로. 그리고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언제든지 현금처럼 찾아 쓸 수 있는 거. 보통예금, 당좌예금. 하나 더 있죠. 금융상품 중에 은행에서 지급하는 각종 금융상품 중에 내가 이걸 살 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죠. 그렇죠? 좀 빨리 쓰겠습니다. 금융상품. 뭐 이건 정규반 이론에서 다 한 내용이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지폐주화 이거 들어가죠. 통화죠. 그렇죠? 포함되고. 그리고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통화 대용증권이죠. 그렇죠? 수표 받아도 현금처럼 기분 좋은, 지폐처럼 기분 좋잖아. 그렇죠? 포함되고.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지급하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 상품이라면 단서가 뭐예요? 내가 살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2015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2017년도 2월 20일 만기니까 살 때부터 만기까지 3개월 넘어가죠. 그렇죠? 따라서 탈락이죠. 주의하실 게 12월 말일부터 3개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살 당시 2015년 1월 1일부터 만기를 따지는 거예요. 3개월 초과 탈락.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속 의무는 이거는 예금도 아니고 금융 상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받으러옴이죠. 그렇죠? 매출 채권이죠. 받으러옴. 마지막에 환매 조건인 채권이다. 이것도 금융 상품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로에서 만기 2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깔린 단서가 이거 살 때 만기가 2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폐주와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마지막에 환매 조건 채권까지 포함하시면 총 우리 재무 상태표에 이렇게 표기될 금액은 8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되시네. 네. 자, 그리고 8번 하겠습니다. 줄게요. 8번 우리 뭐 늘 나오는 감가상각 문제 아니면 이걸 응용해서 뭐 처분이익과라는 문제 8번 볼까요? 한국은 제6기에 기계장치를 처분했고 뭐 기계장치랑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죠. 결론은 붕괴 물어보죠. 그렇죠? 팔았을 때 붕괴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일단은 그거 보시면 판 날짜, 우리 처음에 산 날짜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 7월 1일 날이고 파는 날짜가 2016년도 6월 30일이니까 이게 몇 년 지난 겁니까? 2년 지났죠. 2년. 2년 지나고 나서 팔았어요. 그죠? 우리 개월수로 치면 24개월이죠. 24개월. 그죠? 자, 그럼 붕괴할 때 일단 기계장치가 팔려나가면 뭐부터 지워야 돼요? 기계장치 없애야 되겠죠. 그죠? 붕괴. 기계장치를 없애는데 기계장치 원가가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500 없애고. 그리고 얼마를 받았냐 하면 350만 원 받았다고 돼 있죠. 현금 350 받았다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얘 없어질 때 뭐도 없어져야 돼요?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 딸린 것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얼마가 사라져야 되는지. 그렇죠? 그동안 우리 감가상각 했던 금액이 여기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 감가상각은 어떻게 했느냐? 보기 쭉 보시면 정액법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월할상각, 개월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이걸 보시면 정액 공식을 하시면 돼요. 총 500인데 잔존 가치는 없다고 되어 있죠. 0. 그럼 이게 내용 연수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 나누기 5년 하시면 1년치 상각비인데 저는 개월수로 할게요.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60개월 나누기 60 하시면 한 달치 감가상각비잖아. 그렇죠? 한 달치 감가상각비인데 총 24개월 지났죠. 곱하기 24를 하시면 그동안 상각했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200만 원 되겠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면 처분 이익이 잡혀야 돼요? 손실이 잡혀야 돼요? 차변 550, 대변 550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대변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이 50이죠.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이 잡혀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네. 이 분계는 전표 우리 저 실기 쪽에서 전표 입력하는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과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우리 수익과 비용이 오는데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이것도 뭐 제가 정규반에서도 길게 설명드렸는데 주식을 회사가 샀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렇죠? 그 매도 가능 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은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죠. 여기에. 그렇죠? 재무상태표 자본 쪽에 얘기 들어가죠.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여기에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10번 볼까요? 10번. 10번은 우리 늘 하나씩 나오는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뭐 여기에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것은 제가 정규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회사의 내부적인 관리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카드가 있다. 법인 카드가. 이 법인 카드를 아무나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카드 쓸 때는 뭐 허락 받고 쓰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 내부 관리 제도라고 했고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건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세요. 내부 통제제도랑 무관한 거, 매출 극대화, 그렇죠? 또는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는 왜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해서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내부 통제랑 무관하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계감사란 것도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잘 만들어졌는지 감사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목적은 뭐예요? 외부 이해관계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랑 무관한 거, 매출 극대화 또는 재무제표 작성 또는 회계감사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측정한다. 우리 경영성과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죠. 그렇죠? 제가 방금 재무제표 작성은 내부 통제 제도랑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아셨죠? 그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니면 내부 통제 제도 종류 물어보거나. 그렇죠? 종류는 제가 종교반에서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10번은 그렇게 기억하세요. 목적에 해당 다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로 나오는 게 매출 극대화, 재무 제표 작성, 뭐 회계 감사 이런 문구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부터는 이제 부가세 문제죠. 부가세 보겠습니다. 11번은 뭐 쭉 보고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공제 못 받는 것 빼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찾아보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우리 부가세란 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구하는 건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당연히 내가 물건 살 때 10% 뜯겼다는 게 확인돼야 되겠지,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아오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받거나 단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회사 업무랑 무관합니다. 그렇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건 살 때 부가세 내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회사 업무랑 무관한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거예요. 불공.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안 되죠. 살 때도 안 되고 사고 나서 기름값에 부가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입, 유지 다 안 되고 접대비 관련된 거 안 되죠. 그렇죠? 조금 구석진데 면세 사업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안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우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내셔야 되는데 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안 되죠. 그렇죠? 예외가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공제 받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상품 매입할 때 100만 원 매입세액 되죠. 물건 팔려고 상품 사온 거니까. 종업원 회식비 되죠. 복리후생비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비. 접대비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탈락. 그리고 대표이사 승용차 수리비 30만 원 안 되죠. 이거는 뭐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려요. 대표이사 개인 차량이라고 친다면 업무랑 무관한 거죠. 그렇죠? 이거 회사 차라고 쳐도 안 되는 거죠. 배기량 지금 3000cc니까 대형차겠지. 그렇죠?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죠. 예, 아시죠? 소형이라는 뜻은 웬만한 승용차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공제되는 차를 외우시라고 했죠. 그렇죠? 공제 가능한 차가 뭐가 있어요? 트럭은 되죠. 아니면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되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표이사 승용차는 업무랑 무관해서도 안 되고 승용차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빼고 나머지 그 위에 상품 매입이랑 종업원 회식비 두 개 다 하시면 150만 원이 매입세 공제액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2번 볼까요? 12번은 12번은 약간 구석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로 오른 것은 재화의 공급시기란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언제 매출을 잡을 거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재화는 인도하는 날 물건을 넘겨준 날 공급시기가 되고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돈을 외상은 외상인데 돈을 나눠 받는다 이러면 이제 돈 받기로 한 날 할 수 있거든요. 원칙은 일단 인도하는 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외상 판매. 예를 들어서
오늘 물건 팔고 내일 받기로 했다. 오늘 외상이잖아, 그렇죠? 그럼 언제가 공급식이죠? 내일 받기로 한 날?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인도하는 날, 오늘 날짜로 공급 시기가 되고 당연히 세금 계산서도 오늘 날짜로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이 약간은 많이 구석지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완료하고 나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내가 인형에 눈을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가공업자, 인형 가공업자. 누가 나한테 인형을 주면서 눈 사와서, 인형 눈 사와서 붙여서 나한테 달래요, 다시,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인형에 눈을 다 붙여준 때 완료된 때 아니에요. 인형에 눈 붙이고 가공된 재화, 이걸 인도하는 날 내 입장에선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말장난 문제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반환 조건부 판매란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에서 시용 판매 배우셨죠? 시용 판매. 네, 시용 판매. 내가 물건 보내주고 상대방이 쓰겠습니다, 살게요라고 구입 의사 표시를 하면 그 날짜로 매출 잡잖아, 그렇죠? 부가세도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시용 판매라고 이해하세요. 반환 조건부 판매는. 그래서 써보세요라고 보내줬어요. 나는 언제가 공급 시기지? 뒤에 보시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이게 이제 상대방이 구입 의사에 표시했다, 그때가 회계상으로도 매출하는 날짜고 부가세법상으로도 그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래요.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외상 판매 아주 예외죠, 그렇죠? 장기 할부 판매. 돈을 외상으로 하긴 했는데 장기 1년 이상 할부 나눠 받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원칙은 오늘 내가 3억짜리 물건 팔았어요. 그럼 오늘 날짜가 공급 시기가 돼요. 오늘 날짜로 세금 계산서 3억짜리 발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돈을 1억씩 3년 동안 나눠 주겠대. 그러면 예외적으로 1억, 1억, 1억 받기로 한 날, 그 날짜를 공급 시기라고 봐주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죠, 그렇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항공의 2016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인 과세 표준 계산하라고 했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란 게 결국에 우리 부가세란 게 공급가액에 곱하기 10%라는 게 매출세액이잖아요, 그렇죠? 파는 입장에서 공급가액에 뭐 1,000원짜리라면 1,000원에 곱하기 세율 때리잖아요, 그렇죠? 세율 10%면 10, 0세율이면 0세율 때리겠죠, 그렇죠? 이거 때린 게 매출세액이란 거죠, 그렇죠? 파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 공급가액을 한 건 한 건을 물을 때 공급가액이라 부르고, 우리 부가세란 거 어차피 한 개 팔 때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모아서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 3개월 동안에 매출 공급가액을 다 모은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과세 표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찾으라고 하는 거죠. 총 과세될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죠. 가에 보시면 상품 외상 매출액이 1,500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뭐 10%라면 10% 때리면 되느냐? 가로에서 매출 할인 100만 원 차감전이래요. 매출 할인은 우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총 1,500 팔았는데 매출 할인 100이 있으니까 100을 뺀 1,400이 매출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1,400. 그리고 난을 보시면 나 거래처에 상품을 공짜로 줬대요. 증정했대. 거래처에 100만 원이고 가로에서 시가는 200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 깔린 과정은 이거죠. 내가 이걸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국가에서 매입세액 공제 해주는 이유는 이거 돈 받고 팔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거래처에다가 증정했대요. 일종의 접대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회계, 우리 부가세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사업상 증여라고 해서 야, 너 공제 받아놓고 왜 거래처에 공짜로 접대를 할 때 써? 사업상 중이라고 해서 파는 금액의 10% 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200이 매출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가고 나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사업상 중요로 과세되는데 그 금액은 200에 10% 내셔야 돼요. 200이 공급가액이 될 테고, 마지막에 다를 보시면 다는 이게 또 공짜는 공짜인데 광고 목적으로 제공한 견본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해도 시가 400에 10%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는 봐주겠대요. 그렇죠? 견본품은 봐주겠대요. 견본품이랑 일종의 샘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화장품을 살 때 10만원짜리 화장품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샘플 주잖아.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라고. 그렇죠? 그 샘플 정도는 봐주겠대요. 광고 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샘플은 받는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샘플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 견본품 정도는 봐주겠습니다. 이건 특정인한테 접대 용도로 준 게 아니라 광고 목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다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 두 개만 매출 공급가액에 해당에 대해서 과세가 돼서 1,600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볼까요? 14번은 우리 늘 자주 나오는 우리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번호랑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뭐만 적히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적히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작성일자, 날짜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이게 세금계산서 꼭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그렇죠? 여기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3번이죠. 그렇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참고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급연월일 아까 날짜는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작성연월일이 필수적이고 공급연월일은 임의사항입니다. 틀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에 적히는 날짜인데 작성연월일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비교하실 게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급연월일 있죠. 그렇죠? 이거 물건 판 날짜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를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월학계라고 해서 실제로 물건은 1월 1일부터 매달 매일 1월 31일까지 선을 한번 나갔어요. 그럼 원칙은 공급하는 이 날짜 한 장 한 장 한 장 다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맞지만 힘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매일 공급했지만 공급연월일은 매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장으로 묶어서 월합계로 한 장의 세금계산서 작성이 되는데 이때 우리 작성연월일은 말일자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1월 31일자 이때는 매일 공급연월일하고 작성일자 틀리잖아요. 그렇죠?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얘는 임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월학계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전구반에서. 그리고 15번은 뭐 15번도 단골로 늘 하나씩 나오는 면세 묻는 거. 다음 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가를 보시면 연탄 면세죠. 그렇죠? 나 항공기 비행기는 과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택시, KTX, 비행기 이런 것들은 과세고 시내버스 지하철은 면세고 그렇죠? 그리고 다 사과,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도 면세죠. 그렇죠? 그리고 라는 그림만 보시고 다 푸시면 틀리죠. 분유네? 애기들 기저귀랑 분유는 면세 아닌가? 그게 아니라 지금 광고 얘기한 거예요. 신문에 광고 냈죠. 그렇죠? 신문 광고는 과세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문사의 매출은 그게 신문 자체를 팔아서 받는 돈이 있죠. 그렇죠? 신문 자체의 매출은 면세고 신문은 면세고 신문에 광고를 실어주고 받는 광고 수입은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면세는 연탄하고 사과가 되겠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풀이 마무리하고 이어서 실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